네, 이렇게 해서 여섯 개의 동풍기. 힌트가 떴습니다. 레벨업은 뭐야? 자, 숲 속의 왕붕풍기가 떴는데요. 아무도 없는 숲 속에서 피톤 시드를 가득 머금고 온 왕붕풍기 힌트가 떴습니다. 여러분이요, 사용하지 않았던 네네 힌트 중에 하나를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무섭지, 이거. 선풍기가 커졌습니다. 선풍기가 커졌어요. 아, 왜냐면 그때 선풍기가 너무 작았어요. 아, 그래서 크게. 네. 자, 요 선풍기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에 위아래로. 두 글자 시원하게 보여드리는 아, 요거. 아, 이거 괜찮네. 괜찮은데? 숲속의 왕붕풍기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자, 하나 선택을 안 하실 거잖아요. 예, 선택하세요. 아직은 뭐, 아직은 네. 조금 생각 예. 그렇고. 예. 저도 이제 알아요. 70% 어때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괜찮을 것 같아. 오랜만에. 좋다, 좋다. 맞출 수 있어. 민세 씨도? 네, 좋아요. 70% 느리게 듣기. 진짜 오랜만이다. 저 선호는 좋아요. 아, 선호하고. 포기를 종용하는 그런 게 없어서 지금. 아, 걱정보. 그렇지,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있지. 아니, 힘들 때는 포기해도 된다는 내용. 네, 없어서 아쉬워. 어, 찝찝하네. 네. 그리고 갑니다. 저 동현이 형이 쓴 거라 더 찝찝해. 아, 괜한 곳에? 다 저 동현이 형이 쓴 거니까. 아, 그랬나? 70% 느리게 듣기. 듣자, 쓰자, 먹자, 웃자. 잘 들리는데? 어, 들린다. 오. 자, 민세 씨도 들은 것 같아요. 민세 씨. 자, 민세 씨 어떻게 들렸습니까? 괜한 고장난 마음. 괜한 고장난 마음. 고장난 마음. 윤계상 씨 들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아니,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안 들으셨구나. 들렸어. 피오가 뭐야? 들었어요. 근데 발음이 이제 피오 발음이 네. 겐다르 고장 하나 이런 거. 고장 하나? 고장. 겐다르 고장 하나. 겐다르? 겐다르 고장 하나. 겐다른 고장 하나. 겐다르 고장 하나. 된다는 보장. 아, 된다는 보장. 된다는 보장. 아, 된다는 보장.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테니까. 그래. 된다는 보장 하나 없다고. 끝났네. 어? 이거다, 간다는 이거. 일 억지로 붙잡고 늘어져서 아,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테니까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테니까 이건 거구나. 뭐야, 맞지? 이거지? 이거야, 이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다. 신기하죠? 이거 어떻게 듣는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쟤네 둘이가 하는구나, 역시. 원래 속도로 더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맞건 안 맞건 너무 깔끔하다, 문장이. 동현이 형이 쓴 거랑 달라. 그러니까 내가 쓴 거랑 너무 다르네. 역시 그럼 그렇지. 예. Yeah. 원래 속도로 들려드립니다. 있지. 바로 가자. 바로 나와요. 오, 맞다. 뭐야? 윤계상 씨 박수 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개싸 어디 갔어 갑자기? 아니 들려? 저기 하나도 안 들리다 이게 적고 들으니까 딱 들려요. 너무 신기하다. 와.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텐데. 맞는 거지 지금? 와, 너무 이거 다른 의견 없어요? 괜한 고생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었었네. 아, 진짜 괜한 고생했네. 우리. 괜한 고생하게끔. 아. 자, 뭐 누가 얘기했는지는 저희가 좀 예, 함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노래 듣자마자 박수를 쳤던 윤계상 씨 정답전으로 갑니다. 됐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100% 정답 같아요? 완전히 정답 같습니다. 진짜로. 자, 자,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불러주세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붙잡고 늘어져서 된다는 보장 하나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자, 결과는. 자, 자신 있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정답이라고 했는데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앞에 가까이 붙어도 돼요. 확실합니다, 확실해. 아, 그래요? 네. 그럼 뭐 얼굴 괜찮아요? 얼굴 다쳐도 괜찮아요? 자! 지금 괴상구이는 오빠 제발 조심! 얼굴 너무 가까이! 자! 콘서트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쓰리. 아 이걸로 상처. 투 원 결과 보여주세요. 어? 어? 결과는 어머 어떻게? 차분하게 양반처럼 맞췄다 양반처럼.